자, 간단 정리해드릴게요. 적팀에 날 무는 센 애들이 많다. 그러면 모랑 불클 템트리가 좋은 것 같고, 적팀이 날 무는 거보단 탱커가 많다 할 땐 정수가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이해 쉽죠? 이러면 간단하죠? 이 뒤에 플러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적인 요인은 알아서 이제 티키타카 해야지. 루시안큐는 일자보다 무조건 대각선. 세트 2 빠졌고 까비 대각선 피할 수 없는가. 먹으러 올 때 평평 즐겨 미쳤고요. 자, 적팀 2렙 늦어지니까 천천히. 자, 이러면 미니언 한 마리 놓치겠죠, 쟤는? 먹고 적정글 리신 고스 안 먹은 거 보니까 레드 먹고 포드 블루 쪽 올라갔죠? 대각선 맞아주고 레드 작골을 먹고 이래깽을 오진 않아요, 리신상, 그죠? Q 라인전 지리죠? 환합조 세트 먹고 먹으러 올 때 또 Q. 아, 너무 잘 맞아 이거. Q 내가 볼 땐 무조건 다시 너프 시켜야 돼. 루시안 이게 원딜보다 솔직히 솔라인이 진짜 너무 좋아진 것 같아. 대각성 Q 이 고스트를 안 먹고 바텀으로 올 수 있을까? 이신 탑이죠? 그럼 Q 하나 더. W로 마나 쓰는 것보다 Q 마나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일단 W 맞아보자. 방금 여러분들 그런 데서 센스를 배워야 돼. 세트가 딱 걸었어. 저 말을 박았어. 그럼 내가 해줘야 될 거 뭐야? 카이사 W 받을 거 맞아주면 돼. 왜? 어차피 바드는? 피음 있잖아. 와, 근데 진짜 사거리 길다. 미쳤다. 자, 포션 다 썼고 다이브 캔 먹으러 올 때 또 큐. 이 사거리 싸움 자체가 말이 안 돼서. 진짜 조금만 하는 서포터랑 루시안 뽑잖아? 너무 라인전 좋은 것 같긴 해. 근데 애쉬, 케이틀린 애쉬인데 서포 상성이 밀린다? 그러면 확실히 힘들긴 해요. 그 챔피언 둘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탑 너무 힘들어. 받으니까 포션 안 사고 핑크 사서 갑시다. 끝날 있으니까. 세트 풀 안 썼고 카이사 못 잡은 거? 그것도 맞지. 애쉬 상대는 이제 캐틀, 진, 바루스 얘네들이 제일 많이 나오긴 해요. 아, 쏘리! 아이고, 힐 있었는데. 아, 쏘리. 아, 미안. 아, 바드 피를 못 봤다. 아이, 쏘리. 어, 미안해. 어, 치속 바루스는 근데 괜찮아요. 아마 애쉬 상대로 치속 바루스 나올 거예요. 아직은 많이 사람들이 안 쓰긴 하는데
하지만 데미지도 너무 세서 그 한번 이렇게 주도권 잡으면 세트가 근데 저기 있는 거 알고 있었어가지고 저 루시안 아니 리신 보였죠 위에 편하게 깔끔해요. 좋고요. 네, 원래 애쉬 바루스는 공룰이었어요. 애쉬 나온 바루스 나온 바루스 나온 애쉬요. 그게 공룰이었어요. 요거랑 이번에는 핑화 사지 말고 신발 사서 갑시다. 세트 높죠. 와, 이제 망했는데 톱날 단검을 사네. 아, 돈이 없었구나. 롱소드 두 개 있었구나. 그럼 인정이지. 근데 생각보다 쉬워요. 루시안이 라인전이 Q 맞추기가 너무 사거리가 좋아져가지고 뭐 안 될 것 같으니까 먹으면서 갑시다. 아, 이제 빠르게 잡읍시다. 아니 죽었어? 타잔형 아 이건 죽었다 그냥 죽었다 아이 뭐야 카타리나 언제 왔어 못 봤다 언제 왔냐 아 미아핑을 찍었는데 미아핑을 찍은 것 같긴 한데 못 들었다 아이씨 너무 약간 좀 방금 어떤 느낌이었냐면 딱 리신 밀어냈잖아? 그래서 내가 약간 학교 짱이 된 느낌이었어 물론 학교 짱이 돼본 적은 없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약간 다 들어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카타 보고 나서 아! 아이씨 근데 카이사 킬 먹은 건 좀 아니 카타 킬 먹는 것보단 낫다 원래 저렇게 생각했을 때 다음 BF 안 나오면은 많이 말리는데 리신 세트 보였고 카타 어딨냐? 아 카타한테 한 번 더 죽을 거 아 BF가 나왔네 씨. 아, 내가 볼 땐 카타리나 이번에 바텀 디플 탈 것 같아 잘못 박았죠? 퓨지나가 아직 안 돼서 1대1은 무조건 이기긴 하거든요? 딱 큐 한 발만 맞춰놓고 싸움 걸면은 무조건 이기긴 해요 1대1 패왕이라 루시안이 이거 플래시인가? 마공풀 플래시 없고 1대1은 근데 루시안한테 이길 카이사가 이기려면은 그냥 큐진화 한 다음에 부시에서 먼저 단일 큐 때리고 W 다 맞추면은 카이사가 이기긴 해요 진화됐습니다 이렇게 싸우면 루시안이 무조건 이기죠 판은 근데 신발을 닌타 불클 네, 궁 발사 수도 두 발 늘어났는데 그 두 발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루시안 궁이 원래 20발이었어요 1렙이 근데 두 발이 늘었다는 건 데미지가 10%가 늘어난 거라서 엄청 많이 버프된 거예요 데미지 10%면은 진짜 잠깐만요 근데 이거 세트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와서 민다고? 적팀에 이렇게 부르저들 많을 때 있죠 딱 봐도 카밀, 리신, 카타 내가 좀 살아야 되는 판이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정수 불클이 난 것 같고 아예 모랑 불클
만약에 그런 판이 아니면은 정수에다가 그냥 치명타 템트리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이건 근데 제 기준. 저런 친구들 있을 때 약간 옛날 루시안 느낌으로 정 모랑 불클 이력 무이 이렇게 간 다음에 이제 약간 좀 탱킹 높여주면서 딜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세트 내려왔고. 아하, 23성은 아니고요. 풀 돌았죠? 스킹 해주고. 오잉? 아니, 자꾸 왜 오냐고요, 카타리나. 카타리나 왜 자꾸 오냐고요. 아니 언제 왔냐? 내가 못 보는 거야 아니면은 왔는데 미아콜이 안 나오는 거야, 미아콜을 쳤는데 못 보는 거야, 도대체 뭐야? 아씨 기분 나쁘네. 세트풀 안 썼고. 카이사 형 막타 잘 먹네. 아 카타리나 이게 위치 체킹이 잘 안 되네. 어 안 돼요. 칸 키우지 마세요 형님. 가는 중. 나이스. 보여주나? 유네미스 도브. 포탑 상태가 곧 소멸됩니다. 봤어 봤어 봤어. 대각선의 법칙이라 탑 타임닥으로 가기 때문에 바텀이다. 아이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대각선의 법칙인데 반대쪽이 안 당해주면은 그러면은 씨 지는 팀은 게임 못 이기지. 원래 한 번씩 놓쳐요. 어쩔 수 없어요. 뭐야 신유. 카이사야 오키 잘 먹었네. 어 잘 걸었다. 약간 탱탱하게 갑시다. 이 그브랑 아칼리가 이제 지하골드 주면은 그때부터 약간 대참사인데. 아 도브한테 바디옷이라고 하는 거야? 도브는 비누 아니야? 이게 깨진 못할. 나도 태워줘. 아 도브 바디워시도 있어요? 오 그렇구만. 이거 먹고 집 갔다 옵시다. 시세 차이 많이 나서 나쁘지 않아 지금. 2대 싸운 게 좀 아쉽긴 한데. 안 되는데? 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형님 제발요 죽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나이스. 오. 뭐야 찍으시는 건데? 바드 쏠킬 뭐야 근데? 이거 밀고 이제 탑 가서 탑 타워 깹시다 이거. 아유, 이거 잡을 만한. 궁 써서 뒷무빙하게 만들면 인정. 그냥 큐로? 뭐야? 여기 탈 탔는데? 카밀 킬 다 먹었는데? 아 큰일났네.
안 돼! 이거 아닌데, 형들? 곤란한데? 이거 아닌데? 아, 형들 이거 아닌데? 카밀 노플. 아,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리신이 여기 있었어. 아, 그래도 그냥 리신 쪽으로 가는 게 나았을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죽었을 것 같긴 한데 어시 많이 죽고 죽긴 했다. 그냥 리신 카밀한테 죽는 게 나았긴 했겠다. 아, 여기 리신이 있었어요, 여기. 근데 까주고. 아, 진짜 1킬 오데스 레넥톤도 탑은 탑이야. 아, 무조건 죽었어요, 여기 리신 와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냐? 카밀 너무 잘 컸는데? 레넥톤 화이팅. 에이, 그래도 템 잘 가가지고 잘 맞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템이 좀 잘 떴다는 게 문제예요. 오오오오. 지금 노린 것 같은데 막.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거 이번 용 넘어가면은 힘들어 보이긴 한데. 안타 잘해야겠다 이번 거. 아니, 불풀이 나오긴 하는데. 앞에 거부터 쳐봅시다, 앞에 거부터. 카밀한테 바로 죽진 않을. 아니, 폭. 아니, 칸 한번 잡아야 되긴 하는데. 진짜. 어, 아니면 세트 한 번? 사찬형이 템 떴다. 집 갔다 와서 한타 한번 하자.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싸울만 하거든요. 이제 7흑 양날 돕기 뜨면은 칼사도 템 뜰라면 멀었고. 다음 템 위령무늬. 아, 방제가 아, 그러네? 소리야, 잘못 적었네? 도비가 아니라. 라인 밀고, 미시아 박아야 되는데. 나이스! 잘 끊었다. 이런 상황일 때 대부분 모랑의 불크를 납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친구들 많을 때 정수였으면은 제가 볼 때는 죽었을 수도 있어요. 바로 가자고? 어디야? 안 때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이거 방탑 없는데? 방타 없는 거 모르니까.
어? 마지막 대박, 마지막. 아, 흐리 없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가타 오케이. 참자. 욕만 먹으면 된다. 유령무늬 떴고. 예, 손해긴 해요. 맞아요. 바론 먹은 쪽에서 싸움해서 반방 교환나면 무조건 손해예요. 맞아요. 여러분도 이제 노래 고수가 돼가고 있군요. 미럭무늬까지 나왔으니까 이번 턴 좀 더 잘 버틸 것 같긴 해. 용 챙기고 사용 먹으면. 근데 확실히 물용도 물용인데 불용이 진짜 사기인 것 같긴 해. 계속 그 데미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 다음 템은 정수 가도 되고 인피 가도 되는데 뭐 둘 다 나쁘지 않다 생각해. 어, 뭐야? 이제 쿨감 40% 맞추려면 정수인데 딜만 보면 인피가 세긴 하죠. 원래 인피가 맞긴 해요. 딜 올리는 게 중요해. 아, 이번 판에는 중무까지는. 어, 만약에 진짜 내가 못 살 것 같다. 아, 이거는 내가 살면 게임 이긴다. 어, 그럴 때는 중무 가도 돼요. 맞아, 맞아. 좋은 판단이야. 코가 왜 안 먹어지지? 근데 이런 판도 그런 판은 맞긴 하네. 어, 인정. 어, 좋은, 약간 좋은 정보였는데. 굳이 딜템 안 가고 탱템 가도 우리 팀 딜러 3명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팀에 딜러가 많으면 탱템을 가도 되는데 딜러가 없으면은 탱템을 가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 미드가 갈리오였고 우리 탑이 오른이야. 근데 탱템 간다? 어, 그럼 맞아야지. 이 판은 여기까지만 탱템 가도 괜찮을 것 같아. 우리 중무까지 올려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아, 날도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근데 이 판 질만 하겠다. 집중해. 카밀만 조심해. 이건 좀 컸다. 잘 던졌다. 오우 형 어디가 어디가. 오우 카타리나가 많이 망해서 꼭지에 까졌는데. 자, 죽어요. 나 단단해요. 탑에
하나가 나이스. 약간 이런 느낌? 뭔 느낌인지 알겠죠? 불크랜 이렇게 탱탱 가는 느낌. 딱 이건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내가 생각하는 느낌 맞아. 딱 이 느낌이야. 불클이랑 정수 차이 딱딱 이 느낌. 뭔 느낌인지 알겠죠?